약간 소이 왁스로 소이 크림 들어있는 건데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어 먹었죠. 컨테이너에다 넣는 걸 피울 거죠? 해오실 거죠? 선물용으로. 이거 1kg면 네, 이런 거야. 이 정도. 8개. 이거 6개. 네이처 왁스는 얼마인 거예요? 2,900원. 아, 이건 얼마 안 하네요. 이게 그 1kg에 하나가 다 들어가요? 네, 100ml요. 드리는 건 다른 사이즈. 필라핀들 만들 때는 필라왁스 필요하시고요. 몰드 필요하시고요. 10ml 8,500원. 그 다음에 네, 향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료 필요하시고. 네. 네, 도구로 온도계 필요하고, 비커 필요하고, 예, 다부치 이형제 필요합니다. 이체 해도 되죠?
드립니다. 이음새를 막아주는 거예요. 일단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별걸 다 하네요. 근데 진짜 캔들 진짜 꼭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어제 여기다가 물을 부어봤는데 이렇게 꼭 잠궈주지 않으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꼭꼭 막아줘야 돼요. 완샹! 완전 진짜 틀어 막아버렸어요. 쓰겠습니다. 100g이랑 125g 그러면 225.
많아요. 자, 이번에는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쓰려고 제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온 겁니다. 1,000원에 12개씩 들어서 엄청 싸게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카드예요. 포장하다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묶어주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얘는 자르겠습니다. 목에다가 메시지 태그를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달 온 것처럼. 얘는 어울리는 박스가 없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폭이 1.5cm고 길이가 12m예요. 이게 1,000원이네요. 엄청 싼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증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포장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감각으로 포장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 님, 저 초등교사예요. 아니, 정확히 가운데 뚫어야죠, 님. 나 언밸런스한 게 좋아. 이건 아니고. 우리 날발 좀 들어주면 안 돼? 드라이버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두꺼워요? 네, 너무 두꺼워. 차라리 바늘이 나을 것 같아. 바늘 없어? 왜냐면 이게 심지보다 두껍게 돌리면 안 되거든. 저 이 사이사이에 뜨는 데가 너무 잘 돼. 고무줄로 막 고정이 돼. 녹색이 되게 진해졌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 키 색깔에서 저가 옛날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얼마 안 되네. 틀이 용량이 100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됐어요. 됐어. 뜯어요. 오, 예쁘다 색깔. 근데 굳은 거 맞아요? 뭔가 무슨 그라데이션처럼 됐네? 네! 저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뜯어주고 됐어요. 그래서 완전 너무 예뻐요! 리액션 짱이에요. 완성! 완성! 예쁘네요, 님. 끝까지 잡히는 거 같아요. 재밌죠, 리얼하고. 네. 여기서부터? 네. 어머! 반응들이 너무 웃겨. 딴따단, 딴딴딴딴따라단. 얘는 어떻게? 색깔 예쁘다. 얘는 어떻게? 짠! 이거 같아. 호두 과자 끝에. 짠! 바이바이, 메리 크리스마스.